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구리 같은 원자재, 비트코인, 유동성에 의한 자산 가격들이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매력에 듣는다. GB 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미국 상황부터 보면 간밤에는 조금 혼조권이었는데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이 그래도 삐걱거리지 않고 좀 해결될 기미로 가고 어제 이제 백신도 영국에서 화이자가 승인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망부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년 봄이면은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 국가들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제 집에 가서 골드만삭스 연간 전망 자료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그 유아 업종하고 그 금융 업종을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전망은 이제 국내에서도 그 외국인들 매수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은 그 성장주냐 예, 성장주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섹터 간 로테이션이 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그래서 그 흐름 자체는 뭐 좋을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제 앞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연말까지 그 바이든 취임까지는 뭐 재정 정책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할 거로 좀 월가에서는 네. 예상을 많이 해서 12월 장도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갔습니다만은 또 민주당에서 또 적극적인 또 부양 의지를 또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이미 좀 내년에 그 상승분을 좀 선 반영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금 가격은 약한 반면에 비트코인이 요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US 달러 기준하면 거의 이제 2만 달러 육박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 네. 19,000 뭐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 또 얼마나 더 가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이게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떤 투기적인 단기적인 예, 그렇죠. 요인에 그칠 것이다 이런 그 우려적인 시각이 많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우려적인 시각을 뭐 보내던 루비니 같은 분들도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견해가 바뀌었죠. 이게 하나 이제 화폐적인 수단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이제 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좀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그 미국 통화 감독청이 그 시티은행하고 골드만삭스 등 그 미국 은행이 암호화 화폐 그 수탁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화폐로서 점점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지금 워낙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그 투자처를 찾다 보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화폐로서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시장의 자리를 그 자리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그 투자처로 인식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월가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 비트코인이 뭐 3억 수준까지도 오를 예. 수 있다. 좀. 아니 뭐 세게 보는 네. 사람은 뭐 7만 네. 불 간다 그러고 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네. 5만 네. 불 간다 그러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한층 좀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제 점점 그 관심이 높아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투기적인 개인 수요들이 이제 집중이 됐다면 최근에는 그 기관 자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한층 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19,300달러 정도. 예, 우리 돈으로는 2천만 원인 거죠, 2천만 원. 네. 2천만 돈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돈으로는요. 엄청난 시세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투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만만치 않다. 예, 그래서 국내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요. 원자재 가격도 구리 가격은 뭐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제가 저도 보고 있는데 철강 가격도 오릅니까?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세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 2분기부터 이제 원자재에 좀 주목을 했고요. 네. 저도 이제 뭐 계속 원자재 가격을 체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제 그 식량 곡물까지도 곡물가격도 예, 오르시네. 예. 엄청나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 관련주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아시아 종묘 같은 주식인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사상 이제 최고가를 보이고 있고, 그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구리 말씀하셨는데, 국내 그 상장된 ETN 같은 경우도 좀 최고가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뭐 구리를 이제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칠레인데, 칠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가 지수가 지금 계속 고점을 향해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대 그 수요처이기 때문에 그 지금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내년도 경기에 대한 그 선반영적인 좀 측면이 좀 강하고 있고, 또 구리와 더불어서 이제 그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내년도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추세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내년도 그 글로벌 아이비들의 전망을 보면은 한 6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분기 이후부터 그 원자재하고 또 에너지 관련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그 투자를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과 자산 시장 전반적인 동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뭐 막강한 매수로 11월 말에 MSCI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좀 매도가 있었지만 곧바로 회복을 하고 가고요. 2700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 환율이 또 중요하죠. 외환시장 움직임 또 12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달러화의 흐름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 저기 그 바이든이 그 승리하기 전에도 보면,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 흐름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원 달러 환율이 한 1,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그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이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이제 집중적인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12월 달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 11월에 비해서는 조금 좀그 예, 주춤하다면서요? 주춤하는 예. 달이었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북클로징도 뭐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이제 매수세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그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이제 반도체 부품 쪽인데, 그 외국인들이 뭐그 중저가주를 뭐 가리지 않고 뭐 집중적으로 지금 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 업종 담당자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 제일 그 기대를 할수 있는 게 역시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 내년을 대비해서 좀 선침매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내년도 전망을 상당히 좀 밝게 할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TSMC라든지 애플 뭐 이런 쪽과 비교해도 가격이 앞으로 이제 30%에서 40% 정도는 상대 비교를 해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이제 목표가 한 12만 원 보고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내년도를 대비한 좀 선침의 성격이 좀 이어질 수 있고, 환율이 뭐 1,100원 밑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외국인들 매수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지수 시장 얘기를 여쭤봤고요. 환율, 외국인, 반도체, 이렇게 이제 반도체 섹터까지 좋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소비나 유통 쪽은 어떨까요?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된다는 기대감으로 사실 여행주 같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밖에 뭐 소비라든지요. 그렇게 보면 연말 소비 특수 이런 거를 소비주들은 그렇게 유통주는 많이 누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통주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매장을 에만 오로지 의지하는 쪽하고, 온라인하고 이제 같이 그 듀얼로 이제 유지하는 네. 데가 있는데, 온라인하고 같이 유지한 쪽은
그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 그 유통업들이 이제 매장을 그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철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였는데 가속화시키고 예,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예. 사태가 오므로써 이러한 그 흐름 자체가 네. 좀 가속화됐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마존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미국 유통업체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오프라인 쪽은 매출이 좀 감소했고요. 온라인 쪽은 좀 늘어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런 그 흐름 자체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통업체 안에서도 좀 차별화 양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종합해서요. 종합해서 이제 12월 첫 주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연말까지 좀 전략들을 좀 세워볼까요? 아무래도 12월은 내년 그 상반기 가깝게는 이제 내년 1월을 겨냥한 선침의 달이 좀 될 수뿐이 없고요. 특히 이제 그 배당 관련해서도 이제 배당을 또 안 받고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대주주 요건이 뭐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 출회 가능성은 뭐 좀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뭐 초순이나 중순까지 좀 북클레어싱 하려는 욕구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연말까지는 또 리밸런싱을 하려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다소 좀 변동성은 커지지만 어차피 이제 내년을 대비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12월에 강한 종목은 내년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일단 그런 조짐이 보여지는 건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그 화학 뭐 이런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의외로 지금 그 선전하고 있는 그 조선이라든지 해운 업종 같은 경우도 좀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제 12월 시장 자체는 뭐 차분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 내년을 겨냥한다면은 일단 실적 관련주하고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또 금융주 쪽도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한두 종목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먹거리들이 좀 다양한 네. 그런 상황이어서 좋습니다. 예, 돈 잘 버는 증권매너에게 듣는다. 오늘은 GB 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